자, 이번 3.8 특별 방송, 여름 낙원 대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픽업부터 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유라가 전역을 했습니다. 2.3 버전에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3.8 버전에 드디어 나오는 건데, 이제 일수로만 따지면, 현재 전역한 병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수를 지나서, 드디어 복각을 했어요. 늦게 복각을 했습니다. 버전으로 따지면 거의 한14버전 만에 복각을 한것 같은데, 클레 같은 경우도 이제 2.8 버전에 나오고 나서 거의 1버전 만에 복각을 한 건데, 픽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라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만에 복각을 하긴 했지만 현재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냐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현재 물리 반응 자체가 그렇게 뭐 선호받지 않고, 그리고 메타 자체도 접대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현재 물리 접대 애매합니다. 그래서 유라 같은 경우는 뽑으실 분들은 거의 애정으로 뽑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복각을 오랜만에 한 캐릭터라서 수메르 이후로 시작하신 분들은 유라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유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라를 뽑으시면 될것 같고, 클레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애매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클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코스튬이 나와버려가지고 클레 없으신 분들도 코스튬 때문에 뽑을 만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도 코스튬 원하시면은 뽑을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다만 코스튬 하나 때문에 뽑기에는 가챠 값이랑 코스튬 값이랑 이중 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좀 잘하셔야죠. 성능 픽으로는 썩 그다지 만족스럽진 못하다. 자, 그리고 2회차 픽업이 이제 코콤이랑 방랑자가 같이 나왔는데, 둘다 어떻게 보면 성능 픽이죠. 하나는 이제 개화 파티로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간 성능 픽인 코콤이, 그리고 방랑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나선 성능 픽이라기보다는 필드 성능 픽이죠. 이제 필드에서 방랑자가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로운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필드에서 좀더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랑 뽑으시는 게 훨씬 더 이동하시는데 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높낮이 차가 심하다던가 이런 거를 좀 커버해 줄수 있는 캐릭터라서 필드는 진짜 고특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픽업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잘 하셔서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픽업 평가를 하자면 그냥 애정 픽이라는 게좀 많이 보여요. 전반도 그렇고 후반도 그렇고, 이번 3.8 픽업은 좀 가차 휴식을 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에 케이아 초대 이벤트가 나옵니다. 뭔가 이야기가 좀 있나 봐요. 뭐 얘도 이야기가 숨겨진 게 많긴 많으니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거는 이게 아닐까. 클렉 코스튬이 진짜 잘 뽑힌 것 같아요. 꼬마 마녀 코스튬 이런 걸로 뽑힌 것 같은데, 어우 진짜 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이게 마녀 모자도 그렇고 마녀 복장도 그렇고, 옛날에 클렉 할로윈 코스튬이라고 약간 이렇게 일러스트가 돌아다녔던 게 있거든요. 그거 마냥 지금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케이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스튬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약간 느낌이 아라방자 느낌이 들거든요. 알라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러스트도 되게 괜찮게 나왔죠? 꼬마 마녀 느낌도 들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엄마 이름이 앨리스니까 둘다 노린 게 있겠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든 꼬마 마녀든. 그래서 케이아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때 배포 코스튬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레일라가 배포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아는 공짜로 얻으실 수가 있고 클레는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롤러코스터 같은 게 생겼어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이거 타고 다니면서 좀 구경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진짜 롤러코스터 마냥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깔쌈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맵이 이제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동수단 없으면은 다니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거 계속 넣어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벤트 맵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3.8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미니게임에 신경 쓴게 많이 보입니다. 이전 2.8 버전 같은 경우는 물론 금사과 제도를 사용하긴 했지만 여름 느낌이 확실히 덜 났거든요. 근데 이번 3.8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물대포라거나 아까 이동수단 같은 걸 넣어가지고 확실히 여름 느낌이 많이 나요. 비경 탐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좀 신경 쓴게 많이 보여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낸거 보면 확실히 이번에는 이를 좀 갈았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니게임에 조금 더 신경 썼다는 게 보이긴 하죠. 3.8버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폰타인입니다. 자, 폰타인 맵이 공개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스팀펑크 느낌보다는 물의 도시 약간 이런 데 있잖아요. 베네치아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곳인 것 같아. 무슨 기계 느낌보다는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훨씬 더 들어요, 맵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격적인 장면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충격적인 장면이 한두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드레스 같은 것도 그렇고 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옛날 근대 넘어가는 여성들의 그런 복장들을 표현을 많이 해놓은 것 같거든요. 딱 빅토리아 그때 시대에 약간 그런 느낌 같아. 그리고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꼬마 동물 친구, 수인 친구도 그렇지만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가 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거리에 로봇이 돌아다녀요. 근위병인지 뭔 경비 로봇인지는 모르겠는데 로봇이 뚜벅뚜벅 걸어다닙니다. 스바로그 씨한 명이 걸어다녀요. 그래서 확실히 좀 기술력으로는 발전한 나라다. 지금까지 이렇게 로봇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봇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다닐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 확실히 좀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한 나라다, 폰타인. 그리고 확실히 개들도 약간 그쪽 느낌 많이 나죠. 귀족 개들 있잖아. 푸들 약간 이런 거. 개들도 영국 신사부자 쓰고, 개들도 확실히 좀 때깔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 복장도 보면은 확실히 뭔가 육군이라거나 공군 이런 쪽 느낌보다는 해군 쪽 느낌이 강하죠. 제복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물의 나라라서 그런 느낌이 강하다. 거리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배수구도 있고 아예 그냥 현대 도시 느낌 팍 들죠. 완전 길도 그렇고 배수구 다 있고 건물 같은 것도 되게 현대식으로 잘돼 있고 지금까지 나온 나라 중에서 가장 발전이 잘된 나라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기술력의 상징이 아닐까. 요런 거 이제 수로 같은 거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상선으로 다니고 아래 배 다니고 엄청난 그 기술력이거든요. 거의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로 수상선으로 다닌다. 보통 기술력으로 못할 일이거든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같긴 합니다. 끔찍한 거는 이제 산이 이 산이 올라가야 될진 모르겠는데 산이 매우 높다. 지형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이거 진짜 보시면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상선으로 다닌다고?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여기 위에 캐릭터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거 타고 지역 이동하고 이러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여행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거 타고 이동할 수 있나 본데요? 그리고 이게 아마 혼타인 법정 이런 곳이 아닐까. 법정이 아니면 포칼로스 살고 있는 궁전이라거나 약간 그러겠죠? 그리고 이런데 보면 확실히 도시 아래에 이런 하수구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항상 도시 아래 보면 이런 배관이라거나 지하 수로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하맵 추가했잖아요. 지하맵 추가한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추가한 게 아닌가. 와, 근데 물행자가 이제 나오는데 좀 어색하네요. 야, 그리고 이게 진짜 감동이지 않나. 이게 잠수를 하면은 맵이 로딩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떡밥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는데 바로 그냥 잠수를 합니다. 로딩 없어요. 와, 그리고 이게 진짜 좀 감동인 것 같아요. 이런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로 숭 하거든요. 와, 이거 좀 되게 감동이네. 다만 이것도 혼타인에서만 가능할 게 분명하다. 나이다 마음 읽는 것도 수메르에서만 가능한 것 마냥 잠수도 아마 혼타인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무슨 정령 같은 게 떠다닌단 말이야. 약간 소루시 같은 느낌으로 혼타인에서만 작동하고 이게 있어야만 잠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혼타인이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사실 뭐 공개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핵심 요소만 몇 가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 보여줬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